사야단 교회가 2023 해품달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성류했습니다. 해품달의 삶을 살라를 주제로 나흘간 열린 수련회에는 사야단 교회 소강성 목사가 매일 새벽과 저녁 7차례에 걸쳐 주기도문을 강의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서 소강성 목사는 아멘의 성도들이 되어 아멘의 축복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노래를 하고 하나님께 박수를 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멘을 해야 됩니다. 5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흘 동안 열린 여름 수련회는 신년 축복상회와 함께 전교인이 참석하는 사야단 교회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